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 상담은 영등포입니다.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이슈 중 하나인데, 영등포 요즘 여의도 지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여의도 지문은 제가 한번 따로 편집해가지고 여의도만 특집으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양평동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문은 이겁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경남 아너스빌 85제곱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내용입니다. 자, 재밌는 게 2주 전에 3주 전 상담만 해도 아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게 지난주 상담들은 오히려 지금 보유로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상담인데 부정적인 상담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보유로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경남 아너스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82제곱이 지금 6억 4,500이 지금 12월 17일에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경남 아너스빌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8억 9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네이버 부동산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뭐 매매가 7억 8천에서 8억 9천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오르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평동만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지도를 넓게 봤을 때도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것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양평역 경남 아너스빌 같은 양평역 5호선을 중심으로 우측 라인이죠. 그다음에 왼쪽이 오목교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 이 남쪽 라인에 양평 12구역, 13구역, 14정비구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일대에 영등포 1 지구단위 계획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죠. 자, 단기적인 관점이면 지식산업 센터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지역은 오래된 연식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죠. 경남 아너스빌만 봤을 때는 뭐 재건축을 지금 하기에는 연식도 한 98년도 좀 중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인근 지역들 뭐 빌라가 됐든 뭐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런 건물들이 부셨다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많은 중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 이 지역도 지식산업센터 2년 전, 3년 전 대비했을 때 계속 지금도 짓고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반대말은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진다. 직주 근접에 직접적인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이다. 물론 뭐 롯데 제가 본사도 이 건물에 자리 잡고 있고 좀만 더 가면 롯데 홈쇼핑도 자리 잡고 있고 뭐 GS 홈쇼핑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도 있긴 하지만 이 양평동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지역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파도가 밀어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여지는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측 라인 뭐가 있죠? 굵직한 호재 여의도가 있죠. 자 여의도 한강변 일대 양평동으로 물론 한강변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개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서쪽 라인은 바로 안양천 간호 옆에 지금 목동 5단지로 지도상 보이는데 이 목동 재건축 이주 수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이주 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생긴다면 자 이 목동에 계신 분들이 뭐 저 멀리 화곡동에서 살까요? 아니면 뭐 개봉동 가서 개봉동으로 할 수 있겠죠. 고척동이나 하지만 좀 더 편의시설도 있고 좀 더 입지가 좋다고 하면 당연히 가까운 지역 바로 안양천 건너편 양평동에서 거주하신 분도 있겠죠. 뭐 아이들 학군이나 그런 것들 생각할 때는 양평동 바로 가깝죠. 뭐 차량으로 5분 거리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쪽 이주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맞물렸을 때는 가격 전세가율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아직 메리트가 있고 저는 급한 거 아니고 물론 뭐 영끌 대출 그런 거 하신 거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좀 장기적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좀 집을 사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생각을 전환하신다 하면 집을 못 산다 하면 아파트 될 만한 것들을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뭐 다세대주택이나 오래된 집들 가면 아직은 좀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상대적으로 뭐 강남이나 뭐 송파 대비했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략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신다면 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거 생각하고요.
또 지금 다양하게 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도 많은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또 1대1 상담 또는 또 상담이 또 많은 지역들은 제가 또 쇼미더 고민해서 또 상담 직접적으로 또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